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또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마음이 어떤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지 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악령들, 잡신들을 잘 보는 사람이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 속에 전혀 더러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이 생길 때 나쁜 마음은 생기죠. 왜 생겨요? 왜 나쁜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렇죠. 사탄이 그 악의 영이 계속 우리 마음 속에 나쁜 마음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 속에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그 악한 마음, 그 나쁜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나쁜 생각이 가끔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금방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움을 제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본성 자체가 이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본성 자체가 이기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이기심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기적인 게 왜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깊이 배워가면 조건적인 사랑은 이기심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내 마음 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탁탁 떠오를 때마다 내가 지금 이기심을 가지게 됐어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이 마음을 그 나쁜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금방금방 그 마음 그 더러움을 내 마음 속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 주니까 내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스스로가 정결케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느낄 때, 아, 이런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더러움이 많이 끼어 있으면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눈에 안경에 먼지가 많이 앉아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것을 봐도 깨끗해 보이지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안경, 우리의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물로 내 안경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맑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설악산을 보면 이야, 정말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 마음의 안경이 먼지가 많이 앉아서 더러우면 이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이러한 잡념들, 이러한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자, 이거 더러운 게 들어왔다.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복을 받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영어로 하면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을 보면 peacema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peace, peace는 평화죠, 그렇죠? peacemaker. peacemaker란 말은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내 자신의 마음 속에 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 속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갈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 속에서 사실은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갈등을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분쟁, 갈등이 없어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다 말씀을 해주면 그 갈등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참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 속의 갈등도 화평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갈등, 마음 속의 갈등도 화평케 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의 갈등도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싸움 잘 말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은 이런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 어떤 곳에서 생기는 겁니까? 갈등은 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의 뿌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갈등한다 할 때 이기심입니다. 그렇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없어지면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 이기심의 뿌리는 역시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보면 내 마음 속에 갈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냐, 아니면 맞다고 하실 것이냐, 틀렸다고 하실 것이냐.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옵니다. 박사님,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렇게 물어오는 이유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옳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제가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분이고, 또 집사님이 정 그렇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벌 주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죠. 어떤 그 미국 간호사가 자기 남편과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하고 불안해서, 과연 내가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그렇게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그래, 내가 이혼한 죄를 범했으니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이혼한 죄를 어떻게 해? 죄를 보상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 화장실 청소는 자기가 도맡아 했다.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등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직도 못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아직도 잘 뭐예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한 어떤 일이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따지면서 나를 잘 평가할 것인가 나쁘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을 한다면서도 내 자신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당신은 왜 그 의사하고 결혼을 했냐? 사랑해서 결혼을 했냐? 의사니까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보고 결혼했냐? 그럴 때 이 간호사가 사실은 나는 그 의사를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분이 의사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했다. 그러면 의사도 교인이고 당신도 교인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례해서 결혼식을 올렸겠네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주례사 할 때 이 신랑 신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럴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짝지은 게 뭐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짝지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여자가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직도 그때까지는 이 여자는 자기가 돈을 보고 결혼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줬다고 그냥 뭐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 줘야 돼요. 지적해 줄 때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이혼 그 남편 의사 남편과 이혼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보고 결혼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말하는 그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냐 하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거짓되게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 그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 자기끼리 돈 보고 결혼해가지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고 하나님을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값싸게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별로 안 믿으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덜멕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제3계명, 그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보고 당신은 제3계명도 이미 결혼식 할 때 뭐예요? 결혼식 할 때 범하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혼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당신은 그런 죄를 지은 게 굉장히 뭐예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죄까지도 그 옛날에 그 죄까지도 다 뭐예요? 용서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럴 때 여자가 어머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드디어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달고 드디어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뭐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누구예요? 예? 예.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는 평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속에 들어온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갈등도 해결해서 정말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게 해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여러분들도 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화평을 좋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화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화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화평하게 조용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꾸. 네. 그냥 아 그래 그러면 그래서 좀 부드럽게 온유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지고 그거를 또 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라는 둥 너는 항상 이 모양이라는 둥 예. 상대방의 마음속에 풍파를 일으키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상대방의 마음속에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방법은 뭐라고요?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 아름다움을 보면 평화가 깃듭니다. 아 모르면 불안하지만 진리를 깨달아 알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해집니다. 아 그리고 억울할 때에는 분할 때에는 마음이 요동치지만 폭풍우가 불지만 감사할 때는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집니다. 역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진리요, 선이요, 아름다움, 진선미. 그 진선미가 다 합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질 때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 진실을 느끼고 선하심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피스메이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평을 불어넣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 저분이야말로 과연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저 사람이 말을 꺼내면 너무너무나 평화롭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게,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합니다. 잘 될지 몰라. 지난번에도 힘들었는데, 항상 모든 불안한, 그 부정적인 것을 해서 내 마음 속에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 뭐를 이루어요? 불안을 이루는. 그런 버릇을 좀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일 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얘기를 하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심할 수 있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 라며 정말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요. 복은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될 만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 그 성숙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분한테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참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 아, 저분의 가르침에는 저분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저분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뭐예요? 희망이 생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정말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다. 자, 왜? 그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진정한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된다? 생명이 된다. 는 것을 가르칠 때 드디어 그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자연히 따르게 됩니까? 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 그래서 저도, 구원에는 회개라는 조건이 없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지옥에 창조해 놓으신 이상 우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돼서 병이 나고 불행해지고, 예, 분노가 들끓고, 예,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울증이 싹 없어지고 몸속에 있던 암덩어리도 싹 없어졌다. 그 모습을 악의 천사들, 사단과 악의 천사들이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옳은 것이구나 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 사단을 따르던 악의 천사들 중에 몇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구원의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빛이 있어라입니다. 그 누구 보고 한 약속인가? 자기 보고 한 약속입니다. 자기 보고 한 명령입니다. 자기 보고 한 명령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게 이걸 한번 찾아보죠.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 권고하시고 그랬죠. 권고하시고는 조금 이게 다른 말이에요. 권고하시고는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뭐요? 방문 오시고입니다. 아시겠죠? 이 방문 오시고가 바로 벌 준다고 번역한 그 단어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분명히 찾아오시고, 그래서 권고하시다, 방문하시다,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자, 여러분. 맹세하신. 저는요, 오늘, 이번에 제가 뭘 발견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도 모자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왔어.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어. 그래서 그 안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속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게? 나는 너희를 뭐요? 위대한 족속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땅을 떠날 때부터 너는 어디로 가라 그랬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 하신 대로? 예?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비유입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비유입니다. 그거는 구원의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요? 맹세하신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는 여러분이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서 가는 거예요? 맹세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들 애굽에서 고생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 보냈으니 나는 맹세코 너희를 애굽에서 뭐요? 나오게 해가지고 너희를 내 맹세코 가나안 땅으로 들여 뭐요? 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하나님을 뭐요? 떠나버렸어. 네. 다 줘놓은 구원을 안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줘도 사람들이 뭐예요? 믿지 않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주는 거지. 그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네.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뭐 어떻게 맹세한다? 스스로 맹세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당행은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놓은 거라? 스스로 맹세한 겁니다. 나는 얘들을 꼭 전당으로 구원해서 전당으로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줘. 안 믿어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야 하늘나라 보내줄 끼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이야,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늘 시민이야. 우와. 네. 이거는 누가 맹세해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창조하기 전부터 맹세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권 당첨보다 여러분이 더 기뻐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복권 당첨은 혹시 틀릴 수도 뭐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굳어 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진정한 순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구원을 받기 위한 순종은 안 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자기가 이미 맹세해서 줘놓은 구원을 받지는 않고 자기가 순종을 잘하면 구원을 해 뭐요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뭐요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는 제일 마음 아프다 이 말이에요. 제일 마음 아프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와. 내 같은 놈도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네, 스스로 맹세하여. 스스로 맹세하여. 나는 내 뭐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은 것을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라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면서 숨지시면서 뭐라 그러셨게? 다 뭐요? 다 이루었다. 저는 다 이루었다보다 영어가 더 좋아요.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끝마쳤대요. 내가 맹세한 것 다 뭐요?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 끝냈대요. 네. 그러니 이거는 대박 중에 대박이요. 아시겠죠? 이건 대박 중에 대박. 네.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하느님이 하늘에서 보고 상구야 고맙다 그러고 계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조건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전혀 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미 그분은 맹세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알랑방구를 절대로 뭐예요? 떨지 않고 하나님께 아부하거나 뭐 잘 보이거나 구원을 받기 위한 그 구원 아직도 나는 모르겠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뭐요? 않은 그런 마음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마음 청결. 만약 어떤 사람이, 예, 자,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하나님 구원해 주실 텐데,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는 청결함이 없어. 그는 불순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였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복 속에 있는 그 복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죠? 사단의 의는 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 의라는 것은 옳은 것. 하나님께 옳은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말 잘 들어야 천국을 보내주지. 예. 이런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친 사람들은, 그리고 옛날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가르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받은 결과는 나중에 결국은 우리를 뭐 받게 하는 거요? 핍박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나가다가 잘 나가다가 마음이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잘 나가다가 와, 저 사람을,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잘 나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바퀴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은 결국 그들이 받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그때 걱정하지 마라. 뭐가?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을 때 생각해라. 천국은 이미 너희 것이 되어 뭐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순종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거든요.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이것은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라는 말은 조건적 사랑의 생각 속에서, 이기심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살리셨음입니다. 아시겠죠? 살리실 예정이 아니라 이미 살리셨다셨고, 그래놓고 괄호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요? 받은 것이, 이거는 틀렸습니다.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죠. 구원을 주셨으니. 그 영어 성경하면 you are by grace you are saved 이렇게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우린 그러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그 주셔 놓은 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이 주셨다는 말과 받았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는 받은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킹 제임스를 보면 By grace you
are 뭐예요? You are saved.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셨,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아지 죄인이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주신 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하늘나라에 뭐예요? 함께 어떻게 해요? 앉히셨으니 앞으로 데려다가 앉힐 예정이니가 아니고 뭐예요? 앉히셨다. 너는 당신은 복권 천억에 당첨됐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돈은 현금은 없어. 그렇죠? 돈은 1년 후에 지급되겠지만 당신은 당첨이 뭐예요?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기로 당첨이 뭐예요?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해놔도 또 내일 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상돼. 우리 정황사님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 맞았어. 그렇죠? 그래서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팔복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가 가진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라. 천국이 뭐예요? 너희들의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자, 여기에 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의로 인하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로 인하여도 결국 뭐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뭐요? 복이 있나니. 너희들이 복이 있으면 결국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저 심지어 황한솔 보면은 저게 저것들이 고생 봐가지고나. 앞으로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욕을 얻어먹죠 아세요? 저 이상구 박사한테 가서 배우더니 저런 엉터리를 배워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고. 그래도요, 천국에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뭐요? 복이 있나니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 하라.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아 저것들 이상한 걸 가르친다 이럴 때 예. 기뻐하라. 자, 기뻐하면 아마 그때 가야 황한 소리, 웃음 소리가 제일 커질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뭐요?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뭐요? 박해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것은 박해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쁨의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영생의
길이다. 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당했는데 왜 박해를 당했냐? 그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박해를 했나? 왜 박해를 했냐,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냥 싫어했어. 미워했어. 그럼 왜 미워했냐?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 사람들이. 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아주 혹독한 박해를 당했어.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니까 조건적으로 전하던 그 기득권 세력이죠. 그렇죠? 세력이 아주 밉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거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받은 사람.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 팔복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고서는 너희는 누구라? 이 땅의 소금이라. 너는 이 땅의 소금이라. 정말 우리는 특별한 중요한 존재들이다. 또 너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의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하겠죠. 주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 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변해가는 모습, 우리가 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이 생명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정말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잃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화평을 추구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 그 생명을 듬뿍 받아서 우리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